네, 힘들다고 포기하면 아마추어입니다. 하지만 힘듦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낸다면 프로가 될 수 있겠죠. 프로가 되기 위한 계속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박 앵커의 올백 시간입니다. 아, 저희가 뭐 금액적으로나 매수매도 시간적으로나 그간 핸디캡을 안고 이 방송을 진행해오고 있는데요. 변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작진을 그리고 회사를 쪼르고 쫄라서 매수, 매도 시간은 조금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일단 뭐 제가 방송 시간에 얼마의 매수를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매수가를 걸어둘 수가 있는 거죠. 매도가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정확하게 그 금액을 이야기할 거고요. 만약에 그게 아쉽게도 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뭐 아쉽게 다음번 기회를 노려야 하는 거겠죠. 조금은 더 가격적인 면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포트의 위기를 좀 느꼈기 때문인데요. 아, 그래도 훨씬 하나의 핸디캡을 조금 덜어낸 기분이라 저는 가볍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그 누구보다 밝은 표정을 짓고 계신 두 분이 계시죠. 권홍섭 주임, 박재영 차장님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가격적인 핸디캡을 조금 덜었습니다. 권주임님, 고개를 끄덕끄덕하셨는데 저희에겐 확실한 호재예요, 이거. 네, 맞습니다. 이제 거의 장 중반에는 뭐 이제 좀 장세에 따라서 전강 후약 아니면은 뭐 전약 후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장세가 난출되기 때문에 제일 좋은 투자 방법은 뭐 종가에서 좀 진입을 하는 것도 좋고요. 네. 아니면 뭐 장 후반에는 강할 것이다 해서 뭐 선제적으로 뭐 진입을 해도 되고 이러한 좀 그 투자 전략을 좀 바꿀 수 있다는 그 시간적 제약이 풀림에 따라 어느 정도 또 다시 한번 그 포트폴리오를 이제 잘 구성해서 좀 수익률을 좀 더 낼 수 있도록 한번 그런 좀 전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께도 사실 부탁이 있어요. 그동안은 두 분의 종목, 저희도 이제 자리 잡아가는 시간이었으니까 두 분의 종목 이야기에 조금 집중하고 이랬는데 사실 두 분의 계좌라고 좀 생각을 조금 더 이 감정이니까 몰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재영 차장님.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이 종목 좋아요? 이게 아니고요. 저희 포트도 이거 바꿔볼까요? 이렇게 선제적으로 먼저 제시도 해주실 수 있거든요. 앞으로 뭐 그렇게 해주실 거죠? 박민영 앵커의 고유 권한을 제가 침해하는 게 아닌가.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언제든, 어차피 선택은 제가 하지만 네. 의견을 주시면 저 또한 너무 부족한 얕은 뿌리인지라 뿌리의 연대망을 구축하고 싶네요. 네, 뭐,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노력을 해보고요. 지금 자꾸 이제 계좌 수익률 이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하루하루 수익률에 얽매이다 보면요. 큰 그림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안 좋은 거거든요. 코스닥 자체가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런 부분에 비해서는 뭐 저는 선망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코스닥이 4월 들어서 7%가 빠졌거든요. 7% 이상이 빠졌습니다. 네. 아, 어제 이제 반등을 좀 주긴 했지만 지수가 7% 빠졌다는 건요. 개별 종목은 20, 30% 빠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23일부터 시작을 하긴 했는데 그때부터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뭐 올라왔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대북 관련된 테마 이런 섹터 중심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뭐 많은 투자자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아, 이거 시장은 그렇게 안 망가졌는데 내 것만 이렇게 망가졌나. 그럴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지금. 그런데 조금씩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이니까요. 네. 너무 이게 수익률이 안 좋아서 이것도 바꿔보고 이제 시도는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초심을 잃는다거나 뭐 너무 이제 급하게 생각을 해서 네. 내가 한 번에 만회하겠다고 뭐 비중을 뭐 50% 이상씩 한 종목에 실른다거나 그러면 돌이킬 수 없는 방향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어제 우리은행을 제가 판 것에 대해서 약간 지금 앙금이 남아 계신 거예요? 오늘 저 올라가긴 우리, 해요. 우리은행의 이응도 제가 얘기 안 했는데. 괜히 찔렸네요. 네. 네, 뭐 그렇습니다. 이 뭐 시장이 어려워서 다들 고민이 많을 것 같아서 한 말씀 네. 좀 드려본 거고요. 좋은 날이 오겠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많은 분들이 이 채팅창 혹은 또 실시간 방송으로 함께해 주고 계신데요. 앞서 미스터 윤님께서 글을 올려주셨어요. 제가 주식을 처음 시작해서 옵션 만기라는 걸 잘 모릅니다. 오늘도 옵션 만기, 뭐 이제는 만기일이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은데요. 권주임님, 옵션 만기일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오늘 우리 시장은 그 만기일 영향을 좀 받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생각보다 뭐 매수 우위로 좀 견주한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좀 살짝 코멘트해 주시고 네, 일단 옵션 만기라는 거는 이제 코스피 200 지수 기준 기초 자산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뭐 옵션에 대해서 지수가 상방일 것 같다, 그러면 네. 이제 콜 옵션을 매수하고 아니면 풋 옵션이면은 이제 지수가 하락할 것 같다, 그럼 풋 옵션을 매수하고 아니면 또 거꾸로도 굉장히 좀 다재다능하게
옵션은 포지션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지수가 하락할 것 같은데 풋옵션을 사기엔 부담스럽다고 하면 콜옵션을 매도를 하면 되고요. 네. 뭐 이러한 그 조금 이제 일반 주식 거래와는 조금 차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선물 옵션에 관해서는 조금 공부를 한 1년 내지 2년은 더 하고 또 이러한 그 위험성 때문에 금감원에서는 이제 금융투자협회에서는 어느 정도 모의 투자도 3개월 정도 하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교육 이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변동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위험한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옵션 만기일인데 현재 그 코스피 200 지수가 315.55에 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기준은 오늘 그 2시 이제 장 끝나고 지수가 코스피 200 지수가 310으로 끝날 경우에는 315 콜은 휴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더 이상 권리 행사도 할 수 없고요. 네. 예, 이런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그 초보 투자자분들은 약간 좀 모의 투자 내지는 이러한 그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고요. 일단 시장의 흐름을 좀 보자면 이제 그 지난 어젯밤이었죠. 뉴욕 증시가 어느 정도 다시 회복세로 돌아온다라는 좀 이렇게 반등세가 나왔긴 했는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거꾸로 뉴욕 증시가 빠질 때 남북 경협 그러니까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소한다 이런 분위기로서 좀 올라섰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영향을 디커플링의 상태로 받게 되는 거죠. 거기다 이제 코스피 그 200 지수의 옵션 만기일이 네. 겹치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변동성을 좀 약하게 하면서 거의 박스권으로 해서 변동성을 뭐 콜 옵션에서 뭐 10배가 나는 막 그런 시장 연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제일 큰 시가총액에서 코스피 200 기준 코스피 200 편입 종목에 참여되어 있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막 이런 그 대형주들의 좀 지수를 보면서 이제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5만 1천 원 보합에서 계속적으로 네. 거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2시 반 이후에 변동성 장세가 갑자기 또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투자 그 전략은 좀 관망을 하면서 어느 정도 옵션 만기를 좀 보시고 뭐 내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좀 거기에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일단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만기일에 대한 설명까지 자세하게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지금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조금 더 상황을 보자, 하나를 이틀 더 지켜보자 판단을 하겠습니다. 남북 경협주가 오늘도 뭐 온통 올라가는 쪽에선 다 차지하고 있네요. 철도 관련주, 상사, 해저터널, 뭐 쉘가스, 해운주, 너나 할 것 없이 상승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경협주 이야기 살짝 해볼까요, 박 차장님? 네. 어제 한중일이 만나서 뭐 남북 정상회담을 지지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면서 그리고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 같아요. 폼페이오가 북한에 갔다 오면서 무언가를 좀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언제 며칠 안에 장소를 밝힐 거고 언제 할 거를 밝힐 거다. 뭐 DMZ에서 할 거냐 그렇진 않다라고 구체적인 이제 말들이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나왔거든요. 네. 그런 점들이 아마 대북 관련주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뭐 이제 북미 정상회담 하고 할 때 동안 계속 이런 이슈들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게 테마성을 좀 띄고 있다 보니까 무언가 실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시속 게임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보시면 장 초반은 대북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렸다가 지금 어떤가요? 윗꼬리를 살짝씩 달고 네. 있어요. 오늘 장 초반에는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또 제약바이오 땡겨 올리면서 대북 관련주들이 죽고 있습니다. 서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네요. 그렇죠. 시속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바이오 테마와 대북 테마가 시속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오늘도 코스닥 수급 보시면요. 개인이 1,100억 사고 있어요. 이 수급에 지금 전체 거래 50% 이상을 개인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외국인의 비중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만지는 이런 쪽 제약바이오라든지 대북 테마 쪽들이 굉장히 큰 변동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종목, 두 개의 이제 테마를 같이 놓고 비교를 해가면서 보시는 것도 주식시장을 보는 재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북 테마가 올라갈 때는 바이오가 꺼지니까 이쪽에서 뭐 자금을 살짝 포트폴리오를 변경한다든지 뭐 그런 전략도 이제 앞으로 몇 주 혹은 뭐 몇 달 동안은 좀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대북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방송에서는 얘기를 하진 않았었는데 뭐 방송 외적인 시간대 박지영 차장님한테 아, 대북 얘기 관련한 종목 좀 하면 뭐 이런 거 저런 거 좋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렸을 때 아 그래도 대화 TI 해야죠. 할 거라면 대화 TI 해야죠 하셨는데 오늘 정 뭐 대화 TI 움직임 상당히 좋습니다. 아 방송 외적인 걸 제가 듣고 이 방송 시간을 좀 미리미리 끌어서 얘기를 좀 해볼 걸 그런 생각도 살짝 들어요. 물론 뭐 지나고 난 뒤에 한 이야기라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이제 오늘 본격적인 두 분의 종목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두 남자의 종목 열어보시죠. 박재영 차장님의 종목입니다. SPG 유진기업. 오, 유진기업 하면 생각나는 분이 계시네요. 그리고 권홍섭 주임님, 대우조선해양과 S에너지를 또 꼽아주셨습니다. 두 분의 종목 모두 다 오늘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권주임님, 대우조선해양부터 들어볼까요? 아, 과거 조선주에 D이셨던 분들이 많으셔서 나 조선주 쳐다도 안 볼 거야 하신 분들 사실 올해는 조선주가 좀 많이 들썩들썩 했었거든요. 대우조선해양은 뭐 그 수많은 조선주 중에 가장 좋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어떤 네, 포인트예요? 일단 이제 조선업 중에서 이제 종목을 좀 탑픽을 꽂아보자면 이제 대우조선해양과 이제 삼성중공업이 있습니다. 삼중이요, 네. 네.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유수상승자 때문에 주가가 약간 좀 이제 가지 못하는 그런 부진한 흐름이 있었고요. 대우조선해양의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이제 순환 출자를 어느 정도 해소를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재무 안정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관리 종목을 탈피하면서 이렇게 좀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일단 조선업황을 먼저 또 살펴봐야 되는데요. 투자한 포인트는 그 LNG 선박에 대한 수혜 그리고 2020년까지 이런 그 환경 규제가 어느 정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거기서 가장 큰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구 리서치 조성 시향 기관인 이제 클락슨 지표에 따르면 16년, 17년도 수주가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올해 1분기만 하더라도 전체 1년 물량의 50%가 이미 수주가 나왔고요. 네. 거기서 이제 대우조선해양은 최근에 이제 드리쉽 관련해서 그 주문 취소에 대해서 좀 애를 먹고 있었는데 이러한 그 업황이 개선됨에 따라 좀 약간 판매가는 판가도 좀 낮게 했지만 현금 흐름 개선과 그리고 그 어느 정도 그 이 세일에 대한 그 불확실성을 해소를 했기 때문에 주가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부가액으로 봐도 BPS 기준상 올해 한 24,800원 정도로 이제 책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주가가 26,000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밸류에이션 부담도 굉장히 낮다고 보여지고요. 단기적으로 3만원, 35,000원대까지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만약에 주가가 좀 빠진다면 오히려 비중 확대와 저가 매수 기회로 예, 투자 전략을 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여기 제가 한마디만 네. 좀 더 거들면요. 얘들이 그 관리 종목이었어요. 회계 문제가 좀 있어서 관리 종목이었는데 그렇죠. 감사 의견이 적정이 나왔습니다. 원래 코스피 200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관리 종목 되면 바로 퇴출이 되는데 6월 달에 되면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아, 이 정도 지금 감사 의견 적정 나왔으면 6월 달에 코스피 200에 편입될 가능성이 네.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인덱스 수요를 다시 끌어들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 감사의견 적정을 받은 이후의 수급을 한번 보시면 이제 연기금의 수급이 굉장히 네.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 점들은 사실 아 이게 괜찮긴 한데 아 좀 불안하다. 그리고 책임 소재 때문에 지금 여기서부터 보시면 이때까지는 감사의견이 나오지 않을 때였고요. 감사의견 나오고 나서부터는 연기금이 정말 썼어요? 엄청 많이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액티브 물량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6월 달에 정기 변경이 돼서 코스피 200이 들어가면 패시브 물량들, 그러니까 인덱스 펀드의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신다고 한다면 6월 만기까지 아마 이런 모멘텀이 작용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뭐죠? 두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마음이 막 급격하게 흔들리는데요. 좋아요. 수급적인 이슈나 또 기대할 만한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LNG 업황 올해 번번이 한 번씩 튀어주는데 매번 놓치고 있는 느낌이 살짝 들었었는데 마침 대우조선해양을 소개시켜 주셨네요. 기억하겠습니다. 그럼 박지영 차장님의 종목은 유진기업 먼저 볼까요? 에드워드 박님이 유진기업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지난주쯤인가 얘기하셨고 또 어제 보니까 수익 실현하셨다고 했어요. 유진기업. 동양과 뭐가 있지 않았어요? 레미콘 쪽에?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옛날에. 네, 레미콘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서울 경기권의 레미콘 회사고요.
이제 우리가 또 대북 관련주 같은 거 하나 또 해야 우리 도전 가나요? 방앵커가 대화 TI 제2 됩니까 이거? 방앵커가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쪽도 한번 내용을 준비를 해봤고요. 북한산 모래가 수입이 재개가 된다라고 한다면 유진기업은 이제 레미콘이 시멘트랑 모래랑 자갈이랑 섞어서 만드는 거잖아요. 원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북한산 이제 모래를 수입을 해왔었는데 이제 남북 관계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수입이 이제 자연스럽게 끊어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최근에 수급적인 요인으로 해서 건설 경기는 계속 뭐 그렇다 보니까 수요는 계속 있는데 네. 공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모래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작년에 14,000원 이제 14,000원 하던 가격이 3만 원대까지 올라갔거든요. 두 배 이상 올라갔잖아요. 모래를 쓰는 데가 많군요. 건설 현장에 모래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 가격이 엄청 올랐는데 뭐 북한산 모래가 지금 당장 수입된다는 건 아니에요. 수입이 재개가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원가상 요인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보이고요. 네. 이 유진기업 하면 예전에 롯데하이마트를 가지고 있었던 기업이에요. 이제 현금이 네. 많아가지고요. 이런저런 M&A를 하는데 최근에 작년에 현대저축은행을 인수를 했습니다. 최근에 뭐 이름이 상상인으로 바뀌었나요? 텍셀레트컴 기억하시는 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상상인. 저축은행 인수를 하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저축은행들이 굉장히 요새 실적이 좋거든요. 이유는 중금리 대출. 이 부분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름은 유진저축은행이죠. 유진저축은행의 실적이 온기로 반영되는 2018년도에는요. 실적이 레벨업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레미콘만 팔던 유진기업이 아니라 거기 플러스 알파로 지분이 100%거든요. 저축은행의 실적이 플러스 된다라고 한다면 뭐 지금 주가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뭐 밸류에이션 요인이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정부가 뭐 GTX 뭐 이런 철도 같은 공공 인프라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경기도의 레미콘 수요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네. 최근에 모래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다 보니까 4월 달에 레미콘 가격을 3% 인상을 했습니다. 요 부분도 사실 기업은 실적 면에서 좀 부담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 부담을 가격에 전가함으로써 올해는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싶은 요인이 있어서 유진기업을 오늘 한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기업이 8,650원이에요. 오늘장 3% 정도 올라갑니다. 뭐 목표가라만 잡아본다면 어느 라인까지 보세요? 일단 만 원 정도까지는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짧게 보면 8,000원 정도 손절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주님, 보태실 이야기 있으실까요? 유진기업에 대해서. 나는 아닌데 혹은 나도 좋아 보여. 일단은 이제 최근 들어서 남북 테마 가운데서 가장 큰 수혜주가 아마 시멘트 관련된 산업인데요. 일단 유진기업도 역시 레미콘 이제 시장에서는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수혜가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유진저축은행 인수와 그리고 레미콘에 대한 어떤 가격 단화 뭐 이런 그 중징계 가진금이 뭐 21억밖에 안 되지만 예, 그런 그 이슈들이 있고, 뭐, 단기간 이제 상승 재료로 작용할 수 있으나, 거기에 대해서는 한 9,500원 정도, 정고점 9,500원 정도가 마지노선이라 보여지고요. 과거 이제 잘 모르겠지만, 배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근데 주가가 약간 좀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부담이 있겠지만, 한 7,000원대, 6,000원대 사이에서 매수를 해서, 뭐, 배당 수익률도 한 3%, 4%대 나오는 좋은 정도이기 때문에, 일단 주가는 어느 정도는 횡보할 가능성이 있으나, 뭐, 올해 말에 뭐, 배당을 좀 노리겠다 하면은, 또 들어갈 분만 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 회사가 돈 더 줬으면 좋겠어요. 뭐, 얘기를 듣다 보면 다 사고 싶어요. 지금 햇빛마을님께서 글을, 올려주셨어요. S에너지 어제 매수 자리였네요. 하지만 오늘도 좋은 자리로 보여요. S에너지가 아까 권홍석 주인의 종목이었죠. 유망주. S에너지 얘기 곧장 이어가면 될 것 같아요. S에너지 네. 오늘의 포인트는 뭘까요? S에너지는 이제 그 태양광 관련된 설비와 그리고 건설을 네. 하는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하나 케미칼이라든지 뭐 이제 웅진 에너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이제 폴리실리콘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패널 같은 거를 만들어서 생산하는데 이 회사는 그걸 가지고 곧장 설비와 그리고 건설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제일 첫 번째 투자 포인트를 볼게 이제 남북 경협에 대해서
과연 에너지를 어떤 걸 쓸 것인가. 네. 뭐 우리나라가 아무리 화력 발전이 강하고 그리고 원전이 강하다고 한지라도 송정탑으로 전기를 보내면 굉장히 유실력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 대체 에너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태양광, 뭐 풍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 풍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그 마진율이 아직까지 그레이드 프레티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2020년이면 거의 뭐 화력발전소 맞먹는 그런 그 마진율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대체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향후에 에너지 관련된 대안이 신재생 에너지를 이제 많이 사용할 경우에는 S에너지가 거기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다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제 칠레에 관련된 그러한 그 태양광 산업 거기에 대한 수주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최근에 주가가 8,9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차트를 보더라도 갑자기 이러한 그 상승 흐름은 남부 경협주 수혜도 있었지만 태양광에 대한 좀 신재생 에너지 테마에도 어느 정도 수급이 나타났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OCI니 CS인든이 이런 이제 종목들이 날아가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건설과 관련된 태양광 건설 관련된 S에너지가 좀 거기에 대해서 수혜가 나타나지 않을까 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뭔가 신재생 에너지건 뭐 시멘트건 뭐든 간에 한 번씩은 뭐 대북 관련해서도 이제 뭐 북한도 사람 사는데 이거저거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들과 엮여서 많은 관심을 좀 받아가고 있습니다. S에너지 이야기해 주셨어요. 오늘장 3%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동안 조금 부침을 겪었었다가 좀 반등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주가가 4월 들어서 많이 올랐는데 조금 개선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쪽 태양광, S에너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박 차장님의 SPG입니다. 저 사실 처음 듣는 업체인데 한 번씩 주가가 튀어서 급등주로 한 번씩 들어봤던 기억은 있어요. SPG 뭐 하는 회사예요? 알려주세요. 모터 만드는 회사입니다. 모터? 네. 사실 모터 만드는 회사가 그렇게 별 볼 일이 있을까 싶은데요. 이 우리가 4차 산업이라고 하면 핵심이 뭘까요? 4차 산업의 핵심은 공장 자동화입니다. 공장 자동화가 4차 산업의 핵심이에요. 네. 뭐 바이오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이 4차 산업의 가장 큰 핵심은 공장 자동화인데 공장을 자동화하려면 로봇이 있어야 되잖아요. 로봇으로 네. 자동화하는 거니까 이 SPG가 최근에 각광을 받는 거는요. 이 로봇을 만드는 감속기 시장에 진출, 국내에서는 유일합니다. 이제 이거 거의 일본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는 네. 시장인데요. 올해 7월 정도에 아마 제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 모멘텀이 있으면서 뭐 4차 산업 이야기 나오면 급등하고 뭐 했었는데, 원래는 모터 만드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 4차 산업과 관련돼서 7월 달에 감속기를 이제 개발을 해서 런칭을 할 것이다라는 이슈로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이 감속기 시장은요, 일본 업체들이 거의 과점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업체가 독점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그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으니까. 대한민국 얼마나 설비 투자 많이 하고 있습니까? 자동차,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반도체, 여기 캐펙스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뭐, 자동화 설비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런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중국도 공장 자동화를 이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동화 로봇 시장이 중국에서 연평균 25%씩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이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국내에선 유일하게 감속기를 만드는 기업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어제 이제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네. 걱정을 많이 했어요. 모터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우리 박민영 앵커는 모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를 거예요. 근데 몰라요. 남자분들은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그 장난감 자동차, 모터가 들어간 장난감 자동차를 많이 갖고 놀았거든요. 그래서 모터를 한 번씩 뜯어보면요. 그 안에 구리선이 감겨 있어요. 자석이 있고 구리선이 감겨 있고 그게 회전하면서 전기를 만드는 건데 네.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됐죠? 구리 가격이 급등했어요. 그러면 원가에 안 좋은 요인일 거 아닙니까? 이 회사가 수출 비중이 70%인데 원화가 또 초강세였습니다. 1,060원대도 깨고 내려갔었죠. 1분기 때. 그런 악재를 딛고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 49억 나오면서 YOY로 30% 이상 좋게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2분기는 성수기라는 겁니다. 2분기 성수기에다가 지금 환율 어떻게 됐죠? 올라왔어요. 수출하는 기업이 환율 올라오면 앉아서 순이익이 늘어납니다.
아, 그리고 뭐 구리 가격 상승, 아연 가격 상승 같은 경우에는 제품 가격에 전가를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전가를 시키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더 기대가 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작년에 4분기에 적자를 냈는데 아, 이거 적자 났다가 흑자 나는 기업 이거 좀 불안한 거 아니야? 작년에 세모콘이라는 이제 자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가 실적이 안 좋으면서 충당금을 다 쌓아 버렸어요. 그러면서 4분기 적자였는데 올해 1분기에는 그 충당금이 환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국면으로 안 가면 충당금 환입이 계속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최근에 중국에 공장이 있는데 중국 라인 효율화 시키면서 아마 2분기에도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적 주로 이제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아, 이 회사 본업 얘기를 안 했는데 BLDC 모터를 만듭니다. 우리 공기청정기에 들어가는 모터거든요. 고급 네. 모터예요. 공기청정이 굉장히 고성장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지금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유진 기업이냐 SPG냐 한 종목 산다면? 저는 SPG를 좀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권주임님, 네. 대우조선해양이냐 S에너지냐 한다면? 둘 다 안 사도 되긴 한데요. 왜요? 이제 뭐 일단은 우리가 지금 포트폴리오가 너무나 이제 종목들이 많다 하죠. 보니까 네. 이 열 종목 넘어가게 되면 또 먹는 것도 엑시트를 해야 되고 막 그러한 그 투자 포트폴리오 전략이 있기 때문에 뭐 오늘 같은 날에 뭐 굳이 매매를 안 하셔도 저는 뭐 괜찮을 거라 보여지고요. 뭐 다 네 종목 다 워낙에 또 펀더멘탈과 또 내용이 좋기 때문에 오늘 매매 전략은 아마 시청자분들한테 오히려 뭐 다시 좀 돌리는 예, 그런 전략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시청자분들 뭐 지금 포트에 저희처럼 이렇게 무겁지 않게 좀 가뿐가뿐하게 내가 현금이 있는데 좀 사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들 종목 내에서 한번 봐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오늘 네 종목 다 스토리가 상당히 많이 와 닿았거든요. 그런데 저희 포트상 전략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미스터 윤님께서 또 글을 올려주셨어요.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도 하는 것을 보면 S에너지 꾸준히 상방향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고민 중이었는데 더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함께 고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하나만 짚고 갈까요? 자랑은 아니에요. 그리고 뭐 어제 저도 사실 꼬리를 내렸던 부분이긴 한데 HLB 어제 박민영의 궁금주였습니다. 제가 6% 빠질 때 매수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두 분이 좀 뭐 굳이 언제 또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는데 반대를 하셨었죠. 어제 그때 샀으면 6% 다 만회한 채 어제 종가 기록했고요. 오늘 7% 급등하고 있습니다. HLB의 리보세라닙 아파티닙 저 되게 좋아한다고 말씀드렸고 오늘 외국인도 잔뜩 사고 있어요. HLB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뭐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고 박 차장님 짧게. 지금 잘했던 것 같은데. 제 어깨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보이세요? 한껏 올라가 있어요. 오늘 환자의 10% 중국에서 환자의 10%가 뭐 혈액암이 네, 완전 용이 됐다. 네. 그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뉴스를 보는 순간에도 HLB는 오늘 오전장엔 빠지고 있었거든요. 그 이슈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시차가 많이 난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테마 왔다 갔다 시소 게임 하고 있는데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는 HLB가 가장 대장주입니다. 맞아요. 신라젠, 셀트리온 헬스케어 다 죽어 있는데 불과 한 3거래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HLB는 살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이런 좀 강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제 투자 성향 자체가 떨어지는 종목은 사진 않습니다. 올라가는 종목을 이제 산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올라갔는데요? 그렇죠. 만약에 산다라고 본다면 이런 구간에 분할해서 매수를 하고 진짜 본격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은 이 12만 5천 원을 넘어서는 이 시점. 왜냐하면 우리가 추세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게 헤드앤숄더거든요. 네. 왼쪽 어깨가 만들어지고 머리가 만들어지고 오른쪽 어깨가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오른쪽 어깨가 머리를 돌파하지 못하고 여기서 다시 하락을 한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헤드앤숄더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저거 지워주세요. 보기도 싫어요. 상상도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이런 네. 우리가 중요한 건 이 리스크를 피하는 거거든요.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한데 손실이 많이 나버리면 게임에 참가도 못하고 그냥 아웃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고점 돌파하고 사시는 게 저는 좀 더 속 편한 좀 뭐
수익을 네. 좀 덜 보더라도 소편한 이제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바이오건께도 짤막하게 답변을 듣고 싶어요. 바이오건이시니까요. HLB 어떻게 네. 보세요? 약간 좀 부담스러운 닉네임이었는데 일단은 뭐 HLB 기술적 분석상 뭐 나쁘지 않습니다. 알트로젠과 뭐 차트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옆으로 횡보하는 박스권 횡보하는 그런 조정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내용상으로도 이제 혈액암 관련돼서 6월 달 정도에는 이 종양학회가 열리게 됐어요. 글로벌적으로. 여기서도 좀 이슈가 받게 된다면 더 올라갈 여지가 있지만 일단 바이오 관련돼서는 일단은 조금 시장이 지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좀 지켜보면서 만약에 또 8만 9천 원대가 온다면 네. 그때 사도 늦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잘 취합해서 뭐 HLB 등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일단 저희 포트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볼까요? 어제 샀던 유닛테스트는 1.4% 상승하며 오늘 수익이 한 3%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군들은 일단 하락불에 가격적인 좀 부담을 그간 많이 느꼈었는데요. 오늘 저는요. 네 종목 다 상당한 스토리가 있었고 마음에 드는 종목도 있었습니다. 어떤 종목을 선택할까요? 네, 저는 오늘 사실 앞서 권주임님의 첫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요. 만기일 조금 지켜보자라는 쪽에 힘을 한번 실어서 사실 지나치게 달려온 것 같아요. 포트를 조금 오늘은 편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매수, 매도 없이 지나가겠습니다. 이 또한 하나의 전략이고요. 저희가 방송을 할 때도 잠시 말을 안 하는 것도 멘트라고 과거에 어떤 선배가 저한테 알려주셨는데 주식할 때도 아무런 매수, 매도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오늘은 아무런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SPG, 유진기업, 대우조선해양, S에너지 제가 기억하면서 이 타이밍은 분명히 노려보도록 할 거니까요. 오늘 이 네 종목은 여러분들도 한번 꼭 기억해보시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박앤코의 올백, 권홍섭 주임 박재영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재영 차장님은 얼른 감기 다 나으시길 바라겠고요. 인사 나눌게요.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